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디자인 나눔 사업을 통해 의료진들에게 휴게실을 선물했습니다. 영세 기업들에는 제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했는데요.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 안에 텅 비어있던 자투리 공간이 의료진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직원들만을 위한 전용 휴게실입니다. 고된 일에 지친 마음을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소파와 안마 의자 등이 비치돼 있고 밝은 분위기로 꾸며졌습니다. 경기도는 디자인 나눔 사업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의정부 병원에 휴게 공간을 개선했습니다. 따로 휴게실이 없을 때는 그냥 병동 구석에서 이렇게 쪽잠 자거나 쉬고 했는데 그렇게 쉬실 때도 편하지 않게 이렇게 쭈그려서 쉬었는데 이렇게 휴게실이 있으니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중증 발달 장애인들의 직업 훈련을 돕는 이곳은 디자인 나눔 사업을 통해 제품 포장 디자인을 개선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특성상 제품 디자인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는데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잡곡 포장 파우치를 만들었습니다. 홈쇼핑에도 진출하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어떤지 전문 디자이너나 아니면 또 외부에 이렇게 외주를 줄 만큼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 넉넉하지 못하는데 내 본 사업은 또 그런 걸 다 아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 경기도는 2013년부터 민, 관, 산, 학이 함께 디자인 나눔 사업을 추진. 올해는 40개 영세 기업에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13개 공공복지시설에 생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영세 기업들은 상품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여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복지시설 또한 생활 환경이 보다 나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디자인 나눔 사업 지원을 받은 기관들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매출이 평균 144% 증가했습니다. 경기 CTV 최창순입니다.